이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좀 따와본 내용인데요. 여기 한국복지사회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복지 저부담, 고복지 고부담, 저복지 저부담, 저복지 고부담.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저복지 저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해요. 그런데 스웨덴은 뭐예요? 고복지 고부담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고복지만 보고 고부담은 안 보고 아 스웨덴 모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보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한겨레 우리 저 뭐 좌파 신문인데 한겨레에서 이제 북유럽 모델 벤치마킹 필요성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제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북유럽을 한번 비교해 보자. 우리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다 어때요? 80.8달러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그다음에 요 저기 2017년도 18년도 기준인데요. 스웨덴 61.7, 핀란드는 55.4입니다. 한국은 뭐예요? 34.3이에요. 그 1인당 뭐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그걸 인센티브도 올려주어야 우리가 무슨 뭐 복지를 생각하고 뭘 할 텐데 노동 생산성 낮은 건 무시하고 무조건 복지 좋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하고 혁신을 이렇게 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 동력이 돼 가지고 복지 지원을 마련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말은 저 성장 혁신 동력 이런 말은 빼버리고 복지 그것만 강조하니 그것이 우리 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노회찬이라는 분이 그렇게 나가자 주장하지만 나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 무시하자 이거죠. 무시하고 결과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이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점입니다. 스칸디나브 모델을 원한다면 이분이 쓰신 저 내용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사 간의 신뢰 구축과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이 되고 노동시장 안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사가 화합하지 않으면 노사한테는 너희들이 다 파업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저 차측에는 직장 폐쇄 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사 간에 합을 해라. 합을 해가지고 우리 임금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에 사측에서, 회사 측에서는 그 고용을 안정시켜주고, 또 복지를 또 정진시켜주고, 이게 서로서로 양보하고 또 타협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양보 타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노동자는 좋다. 노동자는 옳다. 노조는 옳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 기업은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런 것이 안 되는 바에는 스칸디나브 모델을 왜 원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조 기업 정부의 국민의 책임 의식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액 연봉 노조의 양보. 우리는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스칸디나베나 스웨덴 모델을 입으로 떠들어대느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정부는, 정치는 어땠습니까? 정치는, 우리는 어때요? 24시간 일하는 일용직이에요. 보좌관의 도움 없이 공부하는 정치인, 국회에서는 정책 토론. 우리하고 관계가 뭡니다, 이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스웨덴 모델을 이야기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정치 문화, 노동 문화, 기업 문화, 국민 의식 등 기본 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정치인들한테, 야, 너희들, 24시간 일하는 일용직이야. 라고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그 특권 의식에 찌든 정치인들한테 먹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평안을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복지를 원하면 경제 성장을 위한 친기업 정책을 준비하라. 그래서 기업이 먼저 살아야 된다. 친기업 정책. 그런데 친기업 정책하고 복지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이에요. 친기업 이야기하면 그러면 완전히 저 자유시장, 자유주의, 우파, 꼴통. 근데 복지 이야기하면 아, 진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친기업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저 뭐야, 복지를 위한 밑바닥이 된다는 거죠. 밑바닥이 된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이 말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라틴 말로 시비스 닥 파컴 파라벨룸이라고 해서 라틴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뭐 했어요? 우리가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토론할 때 이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전쟁광이다. 이렇게 막 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좌파 언론들한테서. 또 우리나라 저 한의 그 저 컨퍼런스 할 때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라고 이제 그런 컨퍼런스가 많이 있어요. 뭐 저해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딱 치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촉진한다 하는 그런 뜻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원인과 결과 뒤바뀐 거라 이거죠. 소득주도 성장.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복지가 되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딱 그러죠. 세대를 보니까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경제성장이 잘 되거든요. 아, 복지가 되니까 경제성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다보다시피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먼저 온다. 경제성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지국가가 된다. 이런 것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혼돈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2부에 가서는요. 제2부에 가서는 그 스웨덴의 나라가 참 우리가 참 뭐 이상향이다. 스웨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2부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저 이런 나라 그 저기 예를 들어놨는데 그 뭐 다른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 일본 이런 거 우리가 좀 알리고 있고 그 스웨덴 나라를 워낙 우리가 동경하는 나라니까 과연 그 스웨덴에 우리가 뽐받아야 할 모방해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자 우리가 스웨덴은 말이에요 1600년도까지 언더리 국가입니다. 그 이름이 없었어요. 1600년도까지. 근데 1611년도에 이 구스타프 아돌프 2세가 이런 저 저기 해가지고 북유럽의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이 저 구스타프 아돌프 2세가 그런데 이제 1709년 러시아에 패배할 때까지 80년 동안의 지역의 맹주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80년 정도가 강대국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스타프 국왕은 그 산림, 철광석 등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외자를 유치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부터 그 선박 제조 기술을 도입해서 전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대의 그 전함을 건조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항해할 때 그 배가 좌초되어 버렸어. 그 배가 그냥 그 이제 모래밭에 좌초돼가지고 쓸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또 신기하게도 그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나중에 그 배를 1964년도에 그 배를 그 모래밭에 좌초된 배를 이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이 관광자원으로 이제 활용돼가지고 오히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라고. 그래서 그 저 첫 번째 항해에서 이렇게 좌초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군대의 5분의 4가 용병이지만 고도의 군사훈련과 규율을 강조했고 그래서 기동성을 강조한 군사전략으로 그리고 군비를 현지에 조달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유럽의 강대국으로 이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요. 이 구스타프 아돌프 2세 국왕의 얼굴이 보이고 저것이 저 이제 그때 그 전술을 보면요. 저 여러분 보시는 거 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허리에 이제 칼을 차고 있고 칼을 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왼손이군요. 왼손. 그것은 창이고 창.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총입니다. 그때 그 전술이 뭐냐니까요. 이게 총이 100m 밖에 안 나가요. 100m. 근데 그것이 1분에 한 발이나 두 발밖에 못 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전략이요. 제 앞에 이제 포병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포격을 합니다. 포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총을 든 병사가 나와가지고 한 발, 한두 발 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창하고 이제 칼을 들고 백병전을 벌립니다.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써서 그런 전략이 그 일본의 그 반자이 돌격 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요. 일본에서 옛날 2차 대전 때 그 총을 쏘고 그 다음에 칼을 빼가지고 반자이 하고 외치면서 앞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이제 유럽에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의 이제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스웨덴하고 핀란드하고 여기 에스토니아
그런 나라를 다 병합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직접 부딪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709년에 그 폴타파 전투에서 대패해가지고 이제 주변국으로 이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년 정도는 그 강대국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변 나라로 이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참패해가지고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를 쭉 한번 보면 말이에요. 1718년도에 그 칼 12세는 노르웨이를 공격하다가 전사해서 양당 중심의 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1718년도에 이제 그 국왕이 전사하니까 그 다음에 양당 민주주의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양당 민주주의가 들어갔지만 두 개의 그 병이 있었다라고 그 프랑스 대사가 정세 보고서에 밝혔는데, 어떤 병이 있느냐? 민주주의 병하고 부패의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왕이 이제 없어지고 양당 민주주의가 들어오니까 그 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그 좋은 조례도 있었지만 또 뭐 한편 뭐예요? 그 부패가 심했다. 부패가. 그래서 두 가지 병이 있다가 1809년에 또 러시아와의 전투로 핀란드 등 영토의 3분의 1을 잃고 독립까지도 미혹받는 약속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런 나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라를 보면요. 이게 저 폴타바 전투고, 그 1809년에 이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서 이제 독재 대신에 그 왕을 대신해서 왕의 입법권을 박탈하고 귀족과 성직자 중심의 의회제를 폐지하는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 상당히 그 저 플렉서블하게 저 신축적으로 그 후사가 없으면 그 다른 나라에서 그 왕을 모시오는 뭐 그런 그 저 제도를 택할 만큼 상당히 그 좀 신축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현대 들어와 가지고 노조의 지지로 3인당이 집권했지만 1932년도에 노사 갈등으로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이때 이제 경제가 악화됐는데, 노사 갈등으로 경제가 악화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배울 만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배울 만한 게 있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노사가 갈등하니까 기업이 없으면 국가 경제가 없고 일자리도 없어진다. 계속 파업하면 법으로 노조 파업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노조를 일단 압박했습니다. 그 노조의 지지를 받고 그 3인당이 집권했지만 그 노사 갈등이 심해지니까 우리 저 3인당에서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은 노조와 기싸움하지 말고 타협에 임해달라. 아니면 직장 폐쇄 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기업을 또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가 갈등하면 노사가 갈등하니까 어느 한쪽이 편도 들지 아니하고 양쪽을 다 압박을 해서 서로 화합하도록 이제 만들어서 타협하도록 이제 만드는 게 3인당의 업적인데, 그런데 이제 3인당이 그 국회 과반수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대지주 중심의 농민당과 연합해서 국회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과반을 확보하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법을 만들겠다. 라고 하니까 노사가 모여가지고 이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 이야기가 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냐? 노사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정치, 노사정위에서 모여가지고 타협해봐라. 근데 그 타협이 되겠느냐, 이거죠? 서로 저 각자 주장만 내세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하나 이제 우리가 받을 만한 있고, 1938년도에 살트 쉐바덴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노사가 이제 저 협약해서 다시 말하면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양보하고 그 대신 기업은 일자리를 저 고용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저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1938년도에 살트 쉐바덴 협약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노사 평화가 오고 경제 성장이 되고 복지를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래요? 살트 쉐바덴 협약이 이루어진 그 호텔의 그림이고, 그것은 그 위의 그림은 그 협약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를 들어봤을 때, 자, 노사,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실증을 한번 다시 돌아와 가지고 노사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갈등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타협을 해라. 그래서 이제 노사정 협의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사정 협의회를 만들어 봤자 별로 우리나라 유명무실해졌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서로 양, 타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하나만 받아오려고 그러니까 그게 타협이 안 된다고 그러죠. 타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협을 하도록 뭔가 압박을 있어야 돼요. 압박.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그 압력을 넣어줄 정치인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스웨덴을 한번 폐합을 우리가 저 입장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